예, 이번 채널A 사건은 당초 검언 유착 의혹, 즉 검찰과 언론의 탈선 문제로 시작되었습니다. 첫 보도는 아시는 것처럼 MBC가 했죠. 그런데 여기에 KBS가 가세해서 오보 파문을 일으키면서 사건의 본질이 검언 유착이 아니라 권언 유착 의혹이라는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. 검언 유착인가 아니면 권언 유착인가, 지금부터 그 쟁점을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. 자, 윤설기 기자, 이 네. 사건은 처음에 어떻게 시작이 되었습니까? 네,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의 발단은 지금으로부터 4개월 전인 3월 31일 MBC 보도였습니다. 채널A 기자가 이철 전 대표의 지인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털어놓으라고 강요를 했고 검찰 간부와의 친분을 들어 압박을 했다는 취지의 의혹 제기였죠. 이 의혹은 검언 유착이란 이름으로 전국을 강타했습니다. 그러니까 MBC가 의혹을 최초 제기했고 4개월 뒤 KBS가 의혹의 핵심 정황을 허위 보도를 해서 논란을 일으킨 거죠. 자, 그런데 처음 MBC의 취재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? 맞습니다. MBC가 채널A 기자의 취재를 몰래 녹음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살 만한 정황 때문이었죠. 이 때문에 한 시민단체가 MBC 관계자 7명을 검찰에 고발한 상태입니다. 즉 이 사건의 본질이 채널A의 검언 유착이 아니라 MBC의 권언 유착 아니냐는 그러한 주장이죠. 자, 여기에 등장하는 제보자 지모 씨는 강제 연행되는 한이 있더라도 피고발인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문을 낸 적도 있습니다. 예, 그리고 또 하나, 이 의혹의 한쪽 당사자인 한동훈 검사장이 윤석열 총장의 최측근이라는 점에서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총장 쳐내기라는 분석도 있죠. 그렇습니다. 추 장관은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의혹을 기정사실화하는 태도를 자주 보여서 논란을 낳기도 했습니다. SNS에 문제는 검언 유착입니다. 검언 유착이라는 본질이 덮어질지 모르겠습니다. 이 같은 단정적인 표현들이 그 예인데요. 예. 최근에는 이를 넘어선 그러한 언급도 있었습니다. 직접 들어보실까요? 유착 더 이상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국민들은 하실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은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이번 사건의 본질은 검언 유착이다, 이렇게 규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군요. 그렇게 들리기도 합니다. 자, 그런데 이번 KBS 오보 사태를 계기로 이 사건의 본질이 검언 유착이 아니라 권언 유착이다, 이런 의혹이 나오는 이유는 뭡니까? 지난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는 수사도 하지 말고 기소도 말라는 결론을 내린 바가 있죠. 즉 한쪽 당사자에 대해 수사하지 말라는 건 검언 유착으로 보기가 더 어려워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. 법무부가 규정한 검언 유착이란 프레임이 일반인의 시각에서는 맞지 않는 결론으로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. 이 추 장관은 그동안 언론은 특정 검사와 각별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검사가 불러주는 대로 받아쓰기를 해왔다고 최근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. 그런데 최근 이 KBS 오보 사태가 드러나면서 오히려 특정 언론에 의심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. 자, 그러니까 이 사건이 검찰 내부의 다툼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부터 영향받지 않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자, 그런 주장도 이제 이래서 나오는 거죠. 네. 예, 윤슬기 기자 잘 들었습니다.